여기는 우리나라 민족악기 제작의 모체 공장, 종합적인 민족악기 생산 기지인 평양 민족악기 공장입니다. 사위주의 문화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민족악기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드높은 열정에 의해서 맑고 부드러우며 우아한 소리를 내는 각종 민족악기들이 높은 수준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이 이렇게 훌륭하게 일도선 데는 정말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 예술인들과 예술인 후비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민족악기를 안겨주시려고 민족악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훌륭히 건설할 때 대한 간곡한 교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공장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수십 여 차례나 방향과 방도를 주시고 또 세심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부문도 그러하겠지만 악기 제작에선 각별히 경험이 많은 기술자들과 고급 기능공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민족악기의 제작 과정은 고급 기능공이 엄격히 선별한 용재의 가공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악기 용재를 정확히 선별하고 세밀히 가공하는 데 따라서 악기의 품질이 규정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에 쓰일 수백 가지의 부속품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악기는 자기의 거대한 특성상 나무를 기본 울림 진동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품 생산, 이 예민한 선 감각에 의한 생산 공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5음금, 소음금 한 대를 만드는 기술 공정만 놓고 봐도 수백 여 공정에 달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악기 제작 공정이 대단히 방대하고 품이 많이 드는 것으로 해요. 분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장은 제재, 건조, 주물을 비롯한 선인 공정으로부터 도장, 도금, 완성 조립에 이르는 전 공정에 걸쳐 수십 요정이라 되는 모든 민족악기를 다 생산할 수 있는 다종화, 다능화된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공장입니다. 대체로 악기 생산은 과학기술과 함께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기술자들의 힘만으로는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없습니다. 특히 완성 단계에서부터는 높은 기술과 예민한 감각이 요구됩니다.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공이 측정기로 매번 재어보며 수백 번 정도는 다듬는다고 합니다. 공장 건설과 함께 악기 제작의 초행길에 들어선 그날 이들의 생각은 깊었습니다. 과연 높은 기능과 많은 품을 요구하는 악기 제작 기술을 짧은 시간 동안에 배워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이들의 심장을 세차게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공장이 새로 조직되었을 당시에는 악기 제작에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이 정말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우리 모두가 고심하던 때 바로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공장 건설을 중요대상 건설로 선정하여 주시고 또 기술자 기능공 양성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에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끝없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 오부의 장군님의 높은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주시기 위해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사랑은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심장마다에 불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장 건설의 초기부터 몇 년 이상 걸려야 기능공이 될 수 있다는 종래의 기성관념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짧은 기일 동안에 악기 제작에 필요한 한 가지의 기술 기능이라도 더 습득하기 위해 비슷하게 사색하고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공장 건설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짬 시간이면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학습을 진행했고 힘겨운 육체적 부담을 이겨내며 배운 내용을 익혀나갔습니다. 완공의 그날까지 이들은 미약한 기술 기능을 높이기 위해 손이 부르트면서도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도 넘게 악기를 조립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민족 악기들을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발전시켜 민족의 재벌로 우리 인민의 자랑으로 더욱 빛을 뿌리도록 해주시기 위해 거듭 선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그 사랑에 떠받들려 평양 민족악기 공장의 노동계급은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민족악기를 원만히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비들은 목관악기 소리의 정확성을 보장하게 하는 가공기인데 이 솔비로 공장에서는 음공을 높은 정밀도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들의 두면 가공도 마음먹은 대로 높은 수준으로 가공해내고 있습니다. 이 솔비들마다에도 주치음악예술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을 위해서 마음쓰는 우리 당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 평양민족악기공장은 유능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뿐 아니라 현대적인 솔비까지 극진 갖춘 종합적인 민족악기 생산기지로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품 모양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니까니 이 부분품을 가공하는데 이 면 가공하는 솔비, 홈 가공하는 솔비, 구멍 가공하는 솔비, 또 이 아루가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다 나니까니 이 부품을 가공하는데 아무리 고급 기능공이라고 해도 이 치수를 똑같이 보장하기 힘들고 또 아루도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규격의 통일성도 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부품을 가공하는데 종전에는 여러 대의 솔비들이 동원돼서 진행하던 그 공정을 현재는 한 솔비 한 솔치에서 단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생산 능률도 올라가고 제품의 질도 현저히 개선되게 되었습니다. 높은 기술 기능을 요구하는 민족 악기들을 마음먹은 대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자 기능공들로 자라난 평양 민족악기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 이들이 이룩하고 있는 성과는 주체성과 함께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 빛나게 계승되고 높이 발양되도록 종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같은 헌신과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을 두고 그토록 마음 쓰시는 어버이의 웅심 깊은 사랑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오보이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을 되새기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해 분발하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새로운 오기는 기획 수행의 첫 해인 올해에 민족악기 생산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반드시 이룩될 것입니다.